예, 우리 지난 영상까지 그 매크로스코픽 매스 밸런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어큐뮬레이션 레이슨, 인풋 레이트 마이너스 아웃풋 레이트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스템이 이렇게 있을 때 서라운딩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경계, 즉 클로즈 서페이스를 통해서 들어가고 어떤 나가는 물리량, 요게 이제 인풋 레이트 빼기 아웃풋 레이트 되는 거고, 이때 특정 볼륨을 갖고 있는 시스템에 쌓이는 양은 이제 어큐뮬레이션 레이트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밸런스 이퀘이션을 세웠고, 면이 이제 이렇게 임의의 면이지 않습니까? 임의의 면이다 보니까 이 면을 타고 들어가는 고 나가는 물리량을 계산할 때 단위 면적당 그 단위 시간당 들어가는 양, 그때 이 임의의 면을 들어가는 어떤 물리량을 우리가 고려해주기 위해서 플럭스라는 개념을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매스 플럭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 그 매크로스코픽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을 우리가 먼저 다뤘던 이유는 뭐냐면, 에너지가 보통은 질량당 에너지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가는 매스의 양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매스의 밸런스 이퀘이션을 정확하게 세워야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을 정확하게 세우고, 그게 이제 열역학 제1 법칙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매스 밸런스 매크로스코픽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부터 우리가 했던 거고, 어큐뮬레이션 레이시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을 거예요. 시간당 바뀌는 양, 그러니까 이렇게 토탈 데리베티브로 이렇게 쓸수 있고, 들어가고 나가는 양, 면을 타고 들어간다 고 나가는 양이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밸런스 이퀘이션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시간당 어큐뮬레이션 되는 양이고, 시스템에 어떤 밀도가 있을 때 얘를 부피로 적분을 해주면 어큐뮬레이션 되는 양, 근데 이때 시간에 따라 변하니까 여기에다가 타임 데리베티브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인풋 레이트 빼기 아웃풋 레이트 해줘야 되는데, 인풋 레이트 빼기 아웃풋 레이트는 들어가고 나가는 거고, 들어가고 나갈 때는 이제 면을 타고 들어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어떤 양이 있을 때 얘를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X축, 우리가 뭐 이렇게 코디네이트를 잡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양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여기에 이제 이 플럭스가 통과하는 면을 뭐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이쪽 면으로 간다 그러면 이 면의 벡터를 내적을 해주면은 이 면을 타고 들어가는 양을 볼수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플럭스가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양이기 때문에, 거기에 면을 이제 프로덕트 이너 프로덕트를 시켜주게 되면 그 면을 통과하는 단위 시간당의 전체 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풋 레이트 빼기 아웃풋 레이트를 고려를 할 때는 면을 타고 들어가고 나가는 걸 고려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때는 면적분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플럭스, 매스 플럭스니까 이렇게. 근데 통상 우리가 우리 열역학 제1법칙 식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봤었죠. 이게 이제 다이애섬이 웍이고, 보통은 파이널 스테이트에서 이니셜 스테이트를 빼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매크로스코픽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만약에 시스템 안에서 케미컬 리액션 같은 게 생긴다면, 여기에 뭐 화학 반응이 돼서 물질이 생성되거나 혹은 소멸되면 여기에 뭔가가 붙을 수는 있겠죠. 이것도 이제 매스가 변하는데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사실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지멘스키 책에서 고려하고 있는 매크로스코픽 서모다이나믹 코디네이트에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 밸런스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가 된 겁니다. 요 매크로스코픽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에서 여기에 이제 에너지를 곱해주면은 이제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있는데 시스템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있고 서라운드가 있고 이제 요 상황에서 에너지 밸런스를 고려해 주게 됩니다. 에너지는 우리가 그 일전에 언급을 한 것처럼 크게 세 가지였죠. 인터널 에너지 U 편의상 뭐 인터널 에너지 U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키네틱 에너지가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시스템이 외부의 익스터널 어떤 자극에 의해서 뭐 움직이거나 하면 키네틱 에너지를 가질 수 있고 뭐 얘의 포지션이 바뀌게 되면 포텐셜 에너지 또 바뀔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에너지는 크게 세 가지. 그러면 요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은 다음과 같이 쓰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어큐뮬레이션 되는 에너지 부피 적분을 하면 되고 에너지 종류를 다 하면 되죠. 포텐셜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 인터널 에너지에다가 부피 적분 이제 어큐뮬레이션 되는 거고 여기에 면적분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포텐셜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 그다음에 인터널 에너지, 매스 플럭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만약에 이제 다이아소믹하게 워크가 주어지고 열이 가해지면 힛 레이트, 워크 레이트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외부에서 우리 지멘스키 책에서 했던 것처럼 뭐 이렇게 열을 가해서 열을 직접적으로 시스템 안에 준다 그러면 플러스. 서라운딩이 시스템에 이제 만약에 워크를 준다? 그럼 얘 플러스가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시스템이 서라운딩으로 열을 준다 그러면은 Q 닷 그러니까 시간당 열 이거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시스템이 이제 외부로 워크를 한다. 그래서 만약에 막 팽창을 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워크도. 이게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쿼지 스태틱을 다루고 있잖아요. 쿼지 스태틱은 이퀼리브리엄 스테이트고 변화가 되는 시간당 뭐가 변화되는 걸 보는 건 아니니까 얘가 제로가 되죠, 전체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PVT 기반해 가지고 아이디얼 가스에서 어떤 특정 T에서 PV가 어떻게 되는지 아이소서멀이건 뭐 아이센트로피이건 혹은 에디아베틱이건 또는 뭐 아이소크릭 아이소베릭이건 형태가 바뀌는데 얘가 이제 외부에서 뭔가 이 시스템의 위치를 바꾸거나 시스템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런 걸 우리는 보지 않고 주로 인터널 에너지에 집중을 했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포텐셜 에너지를 키네틱 에너지는 고려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식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고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폼이 되는 거죠. 이퀘이션이 즉, 인터널 에너지 변화는 이렇게 시간당 인터널 에너지 변화. 그러니까 시간당 인터널 에너지 변화는 시간당 Q가 얼마 들어오냐, 시간당 워크가 얼마 들어오냐, 혹은 얼마나 나가냐.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이 이퀘이션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열역학 제1 법칙을 우리가 드라이빙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면 우리가 플럭스 기반에서 배웠으니까 일반적인 그요 시간당 워크에 대해서 일반적인 디스크립션을 추가로 해보면 워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길이를 곱한 거죠. 이게 일종의 에너지 워크가 되는 거고, 우린 시간당 지금 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시간당 워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스템이 이렇게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뭐 피스톤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어찌 됐건 예를 들어서 얘가 부피가 뭐 바뀐다고 칩시다. 워크를 하는 거죠, 일종의 워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단위 면이 있고 이게 뭔가 속도가 파생이 돼서 부피의 변화를 뭐 파생을 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고려해 줄까? 이렇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ds가 만약에 플러스다. 그러면 주변의 서라운딩이 그쵸. 노멀 포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면을 곱한 거니까. 그럼 얘가 포스가 되는 거예요. 포스. 그러니까 워크레이트는 여기다가 속도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아이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일종의 워크레이시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사실 시스템이 이렇게 워크를 서라운딩에 주는 형태니까 뭐 마이너스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워크레이스를 이 시스템 전체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전체 이 워크레이트가 어떻게 되냐는 이면 전체로 적분을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구했던 워크레이트를 이 시스템의 면 전체로 적분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시그마를 P로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왜냐면 얘는 A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을 다시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좌변에 원래 어큐뮬레이션 레이시 있었죠. 근데 커자이스테틱이니까 어큐뮬레이션 A 파트는 0이고 ds에 q가 있고, 만약 시스템이 이제 워크를 한걸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이 워크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고, 앞선 페이지에서 구한 것처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도 면적분이고 얘도 면적분이어서 여기 안에 넣어볼 수 있겠죠. 위에 여기 로우를 고려해 줘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뭐라고 배웠습니까? 엔탈피가 되는 거죠. 엔탈피 단위는 이제 퍼 매스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워크가 이펙티브하고 워크가 여기 인터넷 에너지 파트에 들어가게 돼서 엔탈피적인 어떤 형태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열역학 시간에 배웠던 그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 혹은 열역학 제1의 법칙하고 그대로 맞닿게 되는 거죠. 만약에 워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면은 바로 인터널 에너지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이 워크가 이펙티브에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인터널 에너지랑 결합이 돼서 이렇게 엔탈피적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열용량을 계산을 해서 온도 변화를 곱해서 열을 최종 구할 때 CP를 쓰냐, CV를 쓰냐로 또 연결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공학에서 쓰이는 제너럴 밸런스 이퀘이션을 통해서 열역학 제1 법칙을 다시 재해석을 해봤습니다.